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쾌청한 가을 향기가 넘쳐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공당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야당 1위로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전직에 대한 공당 논란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관제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부정 논란을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란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 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 정신 상태나 정책 권리 또는 그 활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민족주의는 본래 매우 비합리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의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이상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세계 제국이 무너지고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나 종래의 보편적인 종교 문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이룩된 독립국가를 국민들이 우리들이 국가로서 받아들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째 전제 조건은 16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세계의 통일이 무너지고 로마 교황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남으로써 충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나타난 독립국가는 그 대부분이 절대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우리들이 국가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주의는 근세 초기 유럽에서 보인 전제적 정치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대개 군주정을 채택하였으므로 흔히 절대 왕정이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민족주의는 지난 150여 년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주요한 정치 이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군국 팽창주의, 순원이 삼민주의, 장제스의 유학사상, 모태통이 인민독재 군종노선, 김일성이 전체주의 주체사상, 이승만이 자유주의 독립정신, 박정희 근대화 개발독재, 호치민의 반제투쟁이 근저에는 강력한 민족주의가 깔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 정치학적 의미에서 민족주의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갤러의 정의에 따르면 민족 단위와 국가 단위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정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둘로 나뉜 남북한이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한 민족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거나 다수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반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주의 주장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학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과연 현재 중국은 민족 국가인가 아닌가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헌법에 의하면 55개의 주요 소수민족과 다수의 한족이 공생하는 다민족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족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92%를 상회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한 민족 국가는 아닙니다. 남북한의 정부는 공이 한국인을 동일한 혈연이 단일 민족 국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스스로 다민족 국가임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한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족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14억 인구의 중국 대륙은 민족 국가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어떻게 한민족 국가가 될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모순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주의를 제창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중화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주의와 같은 용어는 전혀 아닙니다. 정치학적으로 민족이란 종족의식, 인종의식, 역사의식, 문화전통, 생활습관 등을 공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 또는 집합체를 우리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중화민족은 이런 일반적 의미에서 민족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점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중국에서 중화민족이란 한족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포용적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700만 장족, 1050만 회족, 1000만 만주족, 1000만 위구르족, 900만 묘족, 120여만의 조선족 등이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조선족도 우리나라 민족 주상주의자들이 생각을 전혀 배척이라도 하듯이 중화민족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주의는 현재적 시점에서 성립 불가한 개념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종, 지역, 신념을 불문하고 미합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을 통틀어서 아메리카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관점에 입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족은 없고 국민만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적 의미에서 옳은 판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북한 국민만 있을 뿐이니까 민족 개념은 쓸수 없다고 봐집니다. 관제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운운하는 이런 주장은 거짓이거나 허구이거나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용어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양한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중화민족의 국가로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한국에는 없는 국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족도 종족도 국민도 아닌 국가의 족속이라는 국적이 바로 중화민족을 이해하는 데 근원적인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국적 개념은 무슬 변법 운동의 유신파 청나라의 양계추가 1920년대에 고안해낸 개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계추는 문화, 언어, 습속을 분물하고 중국 영토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중화민족이라는 국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중국 민족의 어휘를 전체 국민으로처럼 확정시켜 놓은 셈이 되어 양계추는 무엇보다도 주관적인 민족의식이 국적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양계추가 국적 개념을 고안한 배경을 살펴본다면 1850에서 1860년대간의 태평천국이란의 지도자 홍수천이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을 성경 속의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민족 즉 만주족이 지배를 종식한 후에 한족만이 국가를 재건하려는 그런 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명백히 한민족주의 혹은 한쇼비니즘을 재창했지만 홍수천은 청나라의 한족 지배 관료층이 동의를 얻기는커녕 문명을 파괴하는 월지방의 도적대로 인식되어 이들에 의해서 진압되는 결과가 도래됐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태평천국이란을 진압한 세력은 바로 중국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이용장 등이 청나라의 한족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청나라 당시만 해도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는 만주족과 한족 지배층 간의 계급적 연대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청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몰라레기 직무를 보이면서 입헌 군주제를 내세운 점진적 개혁 노선을 제시했으나 힘을 잃고 급기야 1911년 순원 주도의 민국혁명 또는 신의 혁명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민국혁명이라는 것은 2000년간 지속되어 온 황제지배 체제의 종식과 근대 서구식 공화정의 확립을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황제의 나라가 공화시민의 나라로 거듭나는 천지개벽의 사건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국혁명의 지도자 순원은 열렬한 한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독립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순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족, 즉 청나라 만주족의 지배를 끝내고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소위 말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족 중심의 한민족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보관을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당시 소련이 레닌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구동성으로 지지했던 당시 국제법상의 기본 이념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신의 혁명이 발발로 이듬해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설 무렵에 신원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 속에 내재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를 경우 중화민족 영토의 한족의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이 각기 배타적 영토의 민족국가로 독립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부여되고 받고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주의를 강조할수록 중국이 영토적 정치적 분열을 불가피하다는 그런 기막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 양계초는 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 필요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종족, 다양한 집단일지라도 하나의 국가에 장기간 공존하게 되면 결국 모두가 하나의 민국족이 된다라는 그런 발상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춘추 전국시대 이후 진나라 한나라의 형성 과정에서 제하 또는 화하 의식이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나라 한나라의 형성과 더불어서 다양한 부족, 종족, 집단 민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 중화민족 의식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이 개념을 통해서 중화민족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중화민족은 바로 국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부색과 언어, 풍속, 전통, 문화, 종교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중국 영토에서 국민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모두 중화민족이 일원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인식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를 경우 자린성에 거주하는 120만 조선족은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역시 중화민족이 일원이라고 중국 당국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화민족이라는 실로 무서운 개념이 내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역사학자나 정부 차원에서 관제 민족주의를 주창하면서 한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착오적, 시대후진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을 비롯해서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중화민족만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을 사용하는 한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만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특히 한민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이 한 부분으로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각인되고 있고 북한에 거주하는 해방 이전 한민족으로 분류됐던 북한 거주자는 북한 인민으로 각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럽의 경우도 게르만족은 유럽 각지에 게르만 왕국을 건설을 했는데 훗날 독일, 네덜란드, 영국 및 북유럽의 나라들의 어떤 시초가 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 현재는 각각 독일 국민, 네덜란드 국민, 영국 국민, 여타 북유럽 국가들이 국민으로 우리가 단정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물론 독재자 히틀러를 제하고 현재 게르만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나라도 없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국민주의 국가들이 많이
존재하는 세계 질서가 되겠습니다. 종족 이동이 현저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도 국민주의 국가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민 난민 수용 등으로 대개 각 나라들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민족 국민 국가로 되어가는 추세가 역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관제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지난 150여 년의 역사에 비추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 비춰서 시대 역행적인 국수주의, 다시 말해서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내지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주장을 주창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중국이 다민족, 중화민족 국가인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민 국가로 해야 함이 오를 듯합니다. 이미 1948년 이후 이 모든 것들은 확정적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제헌헌법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됐습니다. 그 주권자는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8월 15일 정부 수립에 맞춰서 다른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역겨운 모습도 보였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왜 그러는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정의 근거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상해 임시정부를 상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법상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나름의 방편적인 임시정부에 따른 점에서 게다가 공식적인 대한민국 수립 당시 제헌헌법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정부가 진짜 정부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특히 대통령께서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 본다면 지난 15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장되거나 주창됐던 민족주의 개념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서 굳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관제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모든 과거의 어떤 그 정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를 보이는 것,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 곤란함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그 국가에 관련된 모든 관점들도 역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한다면, 굳이 과거에 집착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내세워서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